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 6개 종목 경기장이 확정되면서 광주시가 대회 준비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개막까지는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직 경기장 설계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내년 세계수영대회 종목별 경기장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영과 다이빙은 남부대 국제수영장, 아티스틱 수영은 염주체육관, 수구와 하이다이빙은 각각 남부대 축구장과 조선대 축구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피나가 변경을 주장했던 대회 주경기장을 당초 예정대로 남부대 국제수영장으로 확정하면서 추가 예산 지출을 막게 됐습니다. 경기장은 확정됐지만 대회 준비는 빠듯합니다. 개막을 1년 반 앞둔 현재 경기장 기본 설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는 피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시 실시 설계 작업을 끝내야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실시 설계가 되면 이제 시공 회사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경기장을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 일정이 조금만 지연돼도 내년 5월로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외 축구장을 파내 임시 수조를 만들고 스탠드를 설치해야 하는 수구나 하이다이빙 경기장의 경우 국내 시공 사례가 없어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시설 공사가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수영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